오늘은 기도응답의 다양성, 기도응답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우리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지를 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있다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쳐다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준비된 마음이 있는 부모님 있죠. 야, 아빠 달라고만 해. 그럼 내가 뭐든 줄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언제나 내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안 주시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다양성,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입견인데 바람 가운데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 안 계신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성령의 새바람 그래서 우장창창. 또 지진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안 계신대요. 하나님은 또 불같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계시는 줄 알았더니 또 거기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예요. 불도 경험했고 바람도 경험했고 지진도 경험했고 특별히 불로서 임하신 것은 갈멜산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스펙타클하게 임하시는구나. 그것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새롭게 한 가지 더 배웠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고백은 기도응답의 다양성이에요.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깊어지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20장 넘어가면은 엘리야가 또 사라지거든요.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다 있다. 그때부터 이제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 또 다르다는 걸 알았죠. 나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응답이 달라지니까 사역도 달라지고 충성하는 모습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넓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깨우침이 넓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이걸 알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보면은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 순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스위치 또는 트리거, 방아쇠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다 줬는데 스위치 눌러야 들어오잖아요. 에어컨 주셨어요. 선풍기 주셨어요. 이제 시원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뭐 쇳덩어리만 주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스위치 눌러. 그죠? 스위치 누르면 들어올 거야. 대적이 저렇게 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방아쇠를 당겨. 그러면은 강력한 힘이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위기 상황이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밀려오고 있고 죽이겠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진태, 양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언제죠? 진태, 양난이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거 뭐 답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그냥 앞으로 나가래요. 홍해 앞으로 나가래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이 나갈 곳이 아니거든요. 물인데 나가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가래요. 그 이유가 뭐죠? 상식으로는 없는 길이에요. 거긴 길이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시잖아요. 홍해 바닷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식으로만 잠깐 믿으면은
이게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길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맨날.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뭐 갈라 그러면 하나님 거기 길 아니잖아요. 우리 길만 갈라 그런다니까요. 길이 뭐 딴 겁니까? 그냥 가다 보면 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길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만 데리고 다니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그냥 이끌어 가는 게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는 게 그거라고요. 길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곳이 길이에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 길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 세상에서 뭐 창조자, 뭐 창의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상식이에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믿음의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명확하게 가라 하신 길을 가면요 길이 됩니다. 우리 그 길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왕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단이라는데 우리 결단이라는 말도 실존주의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폴 맨날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긴. 그러다 결단 나지. 그죠? 그 결단이 아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평상시 삶이 순종이었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해요. 어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고 내일도 안 할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거다. 이게 상식이죠.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건져 주실 거라고. 근데 거기다 여유를 주잖아요. 근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절 안 해요. 하나님 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주시는 길이 있겠죠. 이런 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 가운데 건져주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삶 자체가 응답인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응답 아닙니까? 삶 자체가 기적이죠. 이거 지금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기적을 행하려고 행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삶까지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더라. 뭐 특별 새벽 기도 아니죠. 그냥 평소같이 그냥 일상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같이 살았다. 그래서 다니엘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다니엘이든지 친구든지 그들은 그냥 일상의 삶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책이 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근데 바보들은 제목만 보고 그게 뭔지 몰라서 이 교회는 뭐 기적만 추구하는 교회래. 좀 읽어봐라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기적이 뭐예요? 일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 순간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벌어져도 기적이고요. 뭐 기적을 행하려고 해서 행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돌출, 마귀가 세게 나오면 뒤집히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풀뿔에 안 집어넣었으면은 그냥 우상숭배 안 하고 그냥 살았을 거라고. 근데 굳이 느부갓네살이 풀뿔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시니까 그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때 그냥 놔뒀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갈 거예요. 근데 굳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고 또 그놈들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기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충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적이네 그러죠. 근데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이 일상이 되면은 일상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독특한 예외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유보하실 때가 있죠. 유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건강하게 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뛰어갔다 와 그러잖아요. 그게 벌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 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 아이들 미워서 이렇게 그 연습 문제 풀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수학도 많이 풀어봐야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내가 변화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이 뭐냐 하면 왜 자꾸만 문제를 줘요? 문제 안 주는 데가 좋아요? 그게 아닌데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연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 시련을 주십니까? 연단을 위해서.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변화,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 연단의 대표적인 예는 요셉이죠. 요셉이 원한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 이게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갔으니 원한이 왜 없겠어요? 계속 원한이죠. 보디발의 집에 충성했더니 또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한이 왜 없겠어요?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게 삶 자체가 이렇게 한이 맺힌 인생 아니겠어요? 화도 나고 여러분 조금만 부당한 일 당하고 이렇게 우리 공격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이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쭉 있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죠? 세상이 왜 이러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팅해놨다 그러면 그거 원망할 게 아니고 나한테 주목해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면 내가 더 강건해지는 거지. 저 불쌍한 것들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 쓰임받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주인공이라고요. 요셉이 원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술 맡은 관원과 그 떡 맡은 관원에게 얘기를 할 때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둘 다 얘기하는 거야.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잘 될 겁니다. 그럼 나 풀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창세기 40장 15절이 제가 볼 때는 원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다는 거죠. 나 결백해요. 그러니까 나 풀어주세요. 나가면 이거 안 놔두겠어. 이랬다고요. 그죠? 그랬더니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또 지금 풀어줘가지고 지금 총리 내놓으면 아마도 이 40장 상황에서 총리가 됐다 그러면 좀 복수했을 것 같아. 그죠?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잊어버렸대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잊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2년 더 있다가 제가 볼 때 요셉에게 있어서 그게 신앙의 훈련 기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고 너무 많은 능력을 줘야 되니까. 요셉은 국가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이제 바로왕 다음으로. 그런 권력을 줬는데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 시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난 널 작게 쓰려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쓰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 지우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숙종 때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 그 서인들이 물러나고요. 그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서인들이 굉장히 좀 그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인들 전부 다 귀향 보내고 핍박이 심했다고요. 근데 장희빈과 함께 남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러니까 밤낮 자기들 당한 것까지는 이제 동정이 가는데 당했다가 또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집히잖아요. 제가 볼 때 장희빈도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런 세력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될 때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품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변하는 게. 내 마음이 커지고 예수님 마음 품게 됐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또 이제 예외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내가 좀 나은 인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에 관심이 많죠. 내가 성장해서 쓰임받고 내가 더 강해져서 쓰임받고. 근데 우린 그릇이라 그러잖아. 이거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릇이 더 강해져서 뭐해. 또 질그릇이야. 금그릇 된다고 쓰는 거 아니고 주인 마음이야. 그 얘기거든요. 집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그 주인이 깨끗한 그릇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주인 마음이지 뭐. 그죠? 아무거나 갖다 씻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그릇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그 얘기죠. 우리가 약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질그릇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많은 거 담아서 쓰면 귀한 그릇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그릇 잘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해라. 그 적어도 뭐 이렇게 나이 좀 들면은요, 뭐 새로운 능력은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순종해라. 대신 내가 너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게 바울 모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고 약할 때 그래서 강해진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너 안 고쳐줄게. 너 그냥 육체에 가시 있고 연약한 데로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 약속해 줄게. 내가 널 통해서 일할 거야. 널 통해서 강하게 능력을 부어줄 거야.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런 것들을 사용하지? 제자들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잘 헷갈리고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게 교훈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떡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봐. 예수님 참 고맙죠. 그거 더 시비 안 걸고 그래 니네들은 떡 수준이다. 떡 얘기해줄까? 그러면서 떡에 관한 교훈 한마디 해줘가지고 민망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게 샤프한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가 이게 끊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쓰임받지 못했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습대로 또 사용하시잖아요. 능력주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의 인물들이 다 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 줘서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또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약한 자를 쓰실 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한 자, 잠깐 약한 상태 그대로 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할 때 보면 일단 교만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냥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도 속아요. 마귀도 하나님께 속는 것 같아. 마귀도 이렇게 똑똑한 놈들만 주목하거든. 근데 저렇게 멍청하고 약한 거 저게 뭘 할까 봐. 그래서 마귀가 방심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숨은 카드예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방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데 초창기 때 그렇게 해도 돼요. 또 없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놔두더라고 대개 보면. 그렇지만 대적이 있든지 방해가 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태클 거는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거에 관계없이 일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탄할 때도 주의 일을 이루고 또 험난할 때도 주의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연단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고, 또 나를 연단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통해서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일하시는 또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응답의 형식. 근데 예외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크게 만드는 식의 응답이 있고, 또 나는 놔두고 능력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런 큰 일을 해 하면서 일을 하는 것들, 그런 방식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면서 1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하고, 또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어떤 모습인지 능력 가운데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워나겠습니다. 예, 아까 찬양했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